학교 급식을 위해 계약 재배한 각종 친환경 채소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 연기되면서 정성으로 가꾼 1년 농사가 갈아엎을 지경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이하우스 단지에 부추 농사를 짓는 박춘수 씨는 커가는 부추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지금 수확 시기는 약 한 10일 정도 늦었습니다. 아, 10일 정도. 예, 그런데도 지금 이 상태로 한 5일만 더 가면은 좀 이 상태 돼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출하도 못하는데요. 이거 학교 급식 나가도 못하고 옛날 그 IMF 때도 이러들 안 했어요. 그런다 해서 이게 땅이 있는데 농사는 안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농사를 어부지를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친환경 농민들 고생 많습니다. 생산비라도 건질 요량으로 경매장을 찾았으나 상품성이 떨어져 경매가가 낮아 포기 상태라며 긴 한숨이 이어집니다. 사출 한 박스에 공판장에서 3천원 나왔는데 다른 일반으로 농사진 사람들은 여분도 조금 더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6천원, 7천원 나온 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환경은 아무래도 조금 품질이 떨어진가 그렇지 않으면 공판장 사람들이 우리 친환경을 아주 야차밥인가. 이제 박스 하나 또 사출로 작업을 했는데 약 2,200원 먹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한 3,000원, 7,800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원 남아요. 아이고, 어떡해, 한 박스에 200원. 어떡해. 200원 나와서 먹고 살겠습니까? 같은 단지에서 대파 농사를 짓는 강봉수 씨 밭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등교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출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사람 키만큼 자란 대파는 꽃대가 올라와 갈아엎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저 꽃대에 가서 심이 박입니다. 네. 심이 깡깡한 게. 네. 그럼 발로 간대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요 연하니까 여기서 꽃이 터지 화분화가 터지게 되면 네. 전부 여기서 여기까지 심이 박여버려요. 갈아엎을 수도 없어요. 왜요? 전부 인부 들어가지고 네. 뽑아내서 네. 다른 데다가 못타가지고 썩고 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네. 1년 내내 순이 올라와요. 또 죽지도 안 하고 1년 농사 안 짓고 계속 갈아갖고 물 품어갖고 썩고 해야 돼요. 학교 급식용 계약 재배는 친환경 농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계약이 미뤄지고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생산된 딸기도 판로를 잃었습니다.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명희 씨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다는 자부심으로 손으로 풀을 뽑고 가꾼 딸기가 밭에서 물러지고 있다며 눈물 짓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어렵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역시도 엄청 힘듭니다. 꿈나무들의 학교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딸 물량은 많은데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농사 26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산물은 그 택배도 가능하지만 저희 딸기라는 작물은 택배가 불가능해요. 아, 눈물 날라 벅차요. 전남 도청과 국민 안내양 TV 김정현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남도 상생 농수산물 장터를 엽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종원 감독은 학교 급식이 중단돼 많은 친환경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농가에는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번 기회에 남도 장터로 들어오셔가지고 농어민들한테 농장에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되는 이런 제품, 이 농작물들을 싸게 구입도 하시고 농어민들에게 정말 웃음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안내양 김정인이 진행한 이번 남도 상생 농수산물 장터에는 배우 이동준, 국악인 박예리, 개그맨 조문식, 가수 남봉군이 재능 기부로 동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를 돕게 됩니다. 4월 3일 문을 연 남도 상생 농수산물 장터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국민 안내양 TV 유튜브를 통해 오후 3시에 생방송됩니다. 폼TV 뉴스 정성태입니다.